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약간 많이 삐졌는데, 왜냐면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원래 선물 살 생각인데 이거 그냥 안 가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, 가야죠 당연히. 가서 뭐 한번 얼굴 봐야죠. 안녕하세요, 리퀴드 임팩트 정원영이라 합니다. 오늘 경기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충분히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경기고, 초반에 많이 저희가 기회를 잡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, 저희가 미드에서 좀 실수했고, 그 오리아나 노플래시인데 그걸 노리다가 다 죽었고 좀. 그리고 그 저희가 시야 싸움 할 때 저희가 집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시야를 다 뺏겼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좀 피드스틱인데 시야를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생각 들었고, 피드스틱은 시야가 없으면 좀 챔피언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야를 줘가지고 저희가 좀 힘들어졌고, 그리고 탑에서 제가 솔로킬 따인 것도 좀 아쉬운데, 그게 원래 플랜은 탑으로 다 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드래곤 간다 해가지고 싸우는 도중에 뭐지 하다가 제가 죽었거든요. 그래서 아니 물론 제 잘못이긴 한데, 근데 그전 좀 아쉬웠어요. 그게 많이, 그게 블라디랑 저랑 성장 격차가 확 벌어졌거든요. 그거 하나 때문에.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13렙만 찍으면 GP가 그때 많이 센데 그때부터 1대1 이길 수 있었는데, 그것 때문에 사이드 주도권이 무너져가지고 좀 힘들다가, 결국 저희가 바론 시야를 다 주고 저쪽에서 바론 치고 쟤네가 저희를 기다리고 저희가 들어가다가 저희가 뭐 한타 망해가지고 져버렸는데, 그냥 총평은 그냥 시야 컨트롤을 잘못했다. 저희가 일단 빠르게 게임하려고 해요. 이제 그 저희가 좀 뭐지, 아 이거 뭐 리콜 타도 되지, 템 좀 사올까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기다려라 우리 뭐 하자 이랬는데, 오늘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저희가 많이 이길 수 있던 게임을 결국 던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다 충분히 초중반 게임 보면 다 충분히 다 잘하는 팀이고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, 약볼 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나마 HQ는 그 좀 패시브, 그러니까 좀 수비적으로 하는 팀이라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, 아 상대하기 편한데, 나머지 팀들 다 공격적으로 하고 저희도 이제 딱 뭐라 해야지 수비적으로 하진 않거든요. 저희도 싸울 때는 엄청 싸우고 그런 팀이라. 그래서 뭐 재밌게 뭐 다음 주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. 많이 잘한다 생각하고 충분히 많이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샤이 선수가 좀 더 잘한 것 같아요. 라인전이나 뭐 그냥 판단? 좀 더샤이 선수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, 그래도 너구리 선수는 이번에 신생이고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에 엄청 잘한 거죠. 그 프로 이번에 스프링부터 시작했는데 그만큼 했다는 게 엄청 잘한 건데, 꼭 뭐 이번 년에도 엄청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충분히 저희가 실수만 고치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, 제 생각엔 이번 그 D조 그룹 아웃, 아 스테이지 아웃을 할 수 있는 팀들은 누가 실수를 빨리 고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길는데 좀 내리면 여기 귀나 그런 거 다 터치돼가지고, 제가 게임할 때 그런 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. 원래 앞머리도 까는데 앞머리 까면 좀 그렇다 해가지고 파인애플 깠다 해가지고 앞머리 그냥 내리고 있고, 뒤에는 그래도 올리고 있어요. 가끔 뭐 인사하고 정균이 형이 저 몰라 걸어와서 저 만지면서 장난치고 그러는데, 뭐 그냥 뭐 재밌죠. 약간 친근한 친구들 만난 느낌이죠. 저한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약간 많이 삐졌는데, 왜냐면 저한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원래 선물 살 생각인데 이거 그냥 안 가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, 가야죠 당연히. 가서 뭐 한번 얼굴 봐야죠. 네덜란드 때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. 리퀴드에서 지원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오피스랑 그런 걸 전부 잘해줬거든요. 셰프도 있고 요리도 진짜 맛있고, 제가 보통 빵이랑 그런 거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게 되더라고요.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독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호텔도 뭐 그냥 무난하게 좋은 것 같고. 제 생각엔 도벽론을 든다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도벽이 욕심이라고 하잖아요. 반대예요. 제 생각엔 도벽이 오히려 라인전 더 세가지고 가는 거고, 도벽이 초반에 돈을 뽑아서 집 갔다가 테포 타고 오면 아이템이 더 좋잖아요. 그걸로 스노우브 굴리려고 하는 거지 절대 후반 보는 돈은 아니고요. 제 생각엔 도벽은.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똑똑하다 생각하고 도벽이 가장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 그 챔피언에 맞게 밸런스만 맞추면 다 가능한 것 같아요. 약간 아까 CG 조합 보면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. 무슨 바드, 루시안, 오리아나, 트리스타나, 앨리스인데 이거 앞에 누가 쓸 사람도 없고 탱커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옵션이 그냥 사이드만 도는 거라서, 사이드에서 싸우는 거라서. 그래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느 챔피언은 나올 수 있긴 한데 밸런스를 맞춰서 나와야 된다. 만약에 탑에 AD 쓰고 싶으면 그 원거리 미드 무슨 리산드라든지 아니면 갈리오라든지 약간 CC 있으면서도 AP면서 어그로 끌 수 있는 챔피언을 밸런스를 잡아주던가. 만약에 탑이 만약에 이번에 제가 GP를 했다 이러면 뭐 이제 미드도 뭐 싸울 수 있는 거 좀 센 거 해가지고 GP 공을 받으면서
싸우기 좋은 거 이렇게 좀 그냥 팀 콤보에 맞게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메타는. 이번에 목표는 무조건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룹 스테이지 아웃이긴 한데 제가 IG 경기 저희가 초반에 잘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중반 타이밍 때 제가 저희가 시야 컨트롤이나 그런 걸 미스를 많이 내가지고 저희가 내일은 그런 걸 더 생각하면서 게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그룹 스테이지를 아웃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나마 경계되는 거는 이제 담원이 이를 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준비 많이 할 것 같아요.